가준이. 이거 진짜 쉬울 것 같은데? 어머. 이거 파딱. 하루에 열 번씩. 다들 잘하고 있어요? 그럼요. 하나씩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없는데. 뭐 이렇게? 사랑해. 사랑해. 아, 얘 꾹꾹이라고 해봐. 꾹꾹이 사랑해. 반대가 돼, 반대가. 잘하는 건가 모르겠다. 완성! 완성. 완성.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뭐야? 뭐야? 이게 계속 걸려 있어? 따라야지. 이거 뭐가 뭐야? 줄기가 9개. 아, 그래? 응. 그러네. 끝날? 나 뭔가 이거 침대 옆에 두고 싶어. 괜찮다. 뿌기 어때, 뿌기? 뿌기로 정했어? 그래, 뿌기. 실 잘 꾸민다. 그래? 오케이, 완성. 완성. 완성이 되었습니다. 짠. 저는 줄기가 9개여서 구둥이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제 스타일대로 꾸몄습니다. 끝! 저는 침대 옆에 두고 꿀잠 가겠습니다. 끝? 응. 끝! 네, 저는 이름 뭐지? 뿌기. 뿌기는요, 아까 정윤이가 같이 이렇게 눌러줘서 사랑해, 사랑해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랑을 듬뿍 받으라고 뿌기로 했습니다. 뿌기. 뿌기. 뿌기, 오네논. 자, 레벨 3. 선인장 스토키는 분재를 위한 연습. 꽤 어려웠는데. 같은 방법과 순서로 분갈이를 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뭐죠, 정윤 씨? 주의사항이요? 애들이 진짜 예민할 때. 진짜 예민하고 조심스레 좀 아끼면서 다뤄줘야 되고 또 뿌리가 최대한 끊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게 옮겨줘야 된대. 와, 이거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네. 관리가 힘들겠는데? 물은 제대로 마르지 않게 꾸준히 규칙적으로. 물의 양은 항상 흠뻑. 봄, 가을 1회, 여름 2회, 겨울 2, 3회? 일마다요? 매일? 진짜요? 실내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드는 곳에 배치하면 좋고 분갈이는 2, 3년마다 한 번씩 해. 그래, 우리 2, 3년 뒤에 다시 또 분갈이 하는 걸. 과연 새 거를 가지고 올 것인가? 통풍 가지고 올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벌써 예상이 돼. 화분 세 개를 보여드릴게요. 오, 멋있다. 아이고, 이거 가위바위보 할까? 그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싸, 나 이거. 가위바위보. 아, 내가 이거 할게. 나 이거 제일 갖고 싶었는데? 아, 그래? 응. 괜찮네. 너 진짜 그거 괜찮겠어? 해봐야지. 우리 아까 영상 봤잖아. 일부러 극상인 거 고른 거야? 자신 있습니까? 잘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저희는 진짜. 처음에는 똑같네요. 그냥 똑같대? 네, 화분망을 넣어두고. 바로 보이지 않게 마사토를 깔아줍니다. 이게 마사토죠? 네. 나 이거 이제 꺼내야 돼. 미안해. 열 조심조심 할게. 좀 도와줄까? 도와줄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제. 내 힘으로 하겠어. 와. 와. 우와. 이제 다 그걸 잘 덜어내야 된다. 이거를 뿌리가 상하지 않게.
와우.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있어. 꼬리가? 어. 너 어떻게 뺐어? 조심조심 흙을 잘 털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나? 와야 되나? 그쵸?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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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벌레가 있어! 그럼 좋은 흙인 거 아니야? 어. 어디 있어? 사라졌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하얀색이었어. 진짜? 하얀색 벌레. 괜찮겠어? 사나 이제 방에 이제 거실에 둬야지? 안 되지 그거는. 거실 햇빛 잘 들어가거든. 알잖아. 어 뿌리가 큰 게 있다. 보여줄까? 어떻게 이거? 어 살살살살 꺼내. 너 무서워. 하지마. 알았어. 내 게 제일 쉬웠네. 와 이거 진짜 스트레스 풀린다. 그래? 아 어렵네. 잘한 건가? 느낌 있어. 마음에 안 드는데? 저게 왜 내 손길을 거부했어? 과감하게? 어 거기 뿌리야. 다 뿌리야 이거. 조연아. 최근에 했던 일 중에 제일 집중하는 것 같아. 진짜. 나도. 이거 가끔 해줘야 돼. 너무 좋다. 우리 엄마가 왜 화분을 키우는지 알아? 재밌어? 학원 다니셔? 아니 화분 화분. 아. 이런 거 배우는 학원도 있나? 그냥 꽃집 그런 데 다녔었나? 오 많이 덜어졌는데? 그래도 크다. 야 그래도 그치? 아까랑 완전 다르. 그래? 이걸 너무 빨리 깔아서 자갈을. 자 다시 또 다시 할까? 어디 있니? 뭔다? 어. 어? 잎을 쳐내라고? 끝났어 나는. 끝났어? 응. 아, 이름을 지어야죠. 근데 나 너무 흙을 많이 깐 것 같아, 너네 거 보니까. 데코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무심한 듯. 약간 이거 머리로 치면은 일자로 자를 것이냐, 아니면 레이어드 컷으로 자를 것이냐. 아 어, 근데 뭔가 되게 뿌듯하다 이런 거 하니까? 우리 원수분들도 이제 집에만 계시니까 그래 이런 거 뭔가 해봐. 이런 거 파면 되게 힐링되고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맨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게 얼마만이야? 근데? 나 이름 못해. 나 진짜 장명 못해. 이거 멋있는 이름 지어주고 싶어요. 진짜 유정현 다음 그래? 오래오래 뿌리를 잘 이렇게 넓혀서 잘 살라고 뿌리 깊은 나무라고 지었고요. 한번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이제 한 2, 3년 뒤에 다 같이 다시 분갈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키워보자. 해봤자 해봤자
좋았어. 이름 뭐야? 생각해? 이런 거 나도 검색해볼까? 센스 있는 장면. 그런 걸 왜 검색을 해? 너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원하는 게 없어. 왜 딱 얘를 보면 생각나는 게 없어? 여러분, 빨리 지어요. 나는 뭔가 얘가 멋진 이름을 가졌으면 좋겠어. 소원나무. 오, 잘 만들었어? 괜찮다. 미스트리? 생각해줘. 짝꿍 그런 거 없어? 너의 짝꿍 이런 느낌. 그런 거 어때? 가로 붙는. 오, 뭔가 느낌 있다. 가본. 나 이름 뭐해? 가로 붙는. 가로 붙는? 그래, 가로 붙는. 소원나무로 했어요. 느낌 있게 영어 써봐. 너 여기다 작아냈네? 나도 따라해도 돼? 어. 나도 따라할래. 끝이네요? 이름은 안 지어요? 응. 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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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만들어줄게. 잘했다. 아, 귀여워. 저걸 마음이 이상한 건가? 아니, 너 마음이지 뭐. 네, 오늘의 홈 가드닝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와! 솔직히 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초보자라. 맞아요. 근데 굉장히 만족해요. 그래요? 저도요. 네, 저의 자식은 오이소박이 그리고 여기 구둥이랑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아주 애지중지 잘 키우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요. 여기는 앙이, 그리고 여긴 굿나이, 그리고 여기는 위시트리입니다. 위시트리 너무 예쁘다. 되게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옛날에 어릴 때 그렇게 시골 가면은 그 느티 나무가 있었거든요. 되게 큰. 뭔가 그 나무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좋다, 의미 있네요. 네. 네. 네, 저는 누둥이, 그리고 뿌기, 마지막에는 가로 보는 가보니. 가보한테는 이 동생이가 네. 네. 4개가 숨어져 있어요. 사나니까 네. 4개. 아, 사나라서? 여기서 날 지켜주고 있는 걸 믿고 있는 거죠. 나 지킴이. 진짜 분재를 그냥 우연히 사진을 보다가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같이 해주는 우리 멤버들도 있고 본격적으로 저희끼리지만 해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네. 또 불러주세요. 네, 우리 한번 하나 따라서 네. 여성스럽게 네. 좀 그런 취미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안녕. 안녕.